이번 시간에는 강의 내용은 호피무늬호 또는 범호를 이용하여 파자 분석법을 통한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자 키포인트는 이 굴바위 음자입니다. 굴바위 음. 요 글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글자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범호자입니다. 호피무늬를 하고 걸어가는 동물은 범이다, 호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걷는 사람인입니다. 걷는 사람인 호피무늬호 아래에 있는 글자가 걷는 사람인입니다. 그래서 호피무늬를 하고 걷는 동물은 호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다면 다시 1번으로 그슬로 올라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울 학자입니다. 한자 사랑만이 창안한 파자풀이법 방법입니다. 이 글자의 키포인트는 이자입니다. 오른손 우. 오른손 우자의 반대로 되어 있는 글자는 한자는 아닙니다. 오른손을 반대로 돌렸다고 하는 것은 호랑이이기 때문에 발톱을 땅으로 걷다가 반대 방향이니까 발톱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호랑이가 발톱을, 오른손으로 반대했죠. 반대 방향이죠. 발톱을 세웠을 때는 사납게 공격할 때이다. 사나울 학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할 근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자 사랑만의 파자 분석법입니다. 호피무늬 호자죠.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아래에 걸문자입니다. 걸문, 걸을 깨우친 사람 아래에서 호랑이는 그 사람을 경건은 한다 이 말입니다. 공경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닌 오랜 수련을 통하여 도사 수준, 도사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무지한 호랑이라도 도사의 경지에 이런 눈매를 보고 공격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꼬리를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걸을 깨우친 사람에게는 호랑이도 경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사로잡을 로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자 사랑만의 파자 분석법입니다. 호랑이 무늬 호자죠. 요 아래의 글자가 한자가 아닙니다. 근데 뭐냐? 한이를 빼면은 산의 남자죠. 산의 남자입니다. 산의 남자의 이 하나일이 지금 중복이 되었다.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글자는 파자 분석법으로 풀이가 되는 감탄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호랑이 무늬호죠. 호랑이를 사내들이, 남자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일이니까 그러죠. 하나일은 모으다는 뜻이죠. 사내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를 사로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혼자서는 호랑이에게 상대가 되지 않지만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된다면은 호랑이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힘을 하나로 합쳐서 사내의 남의 하나로 해서 이게 글자를 결합시킨 거죠. 이렇게 분석하면 이 글자는 설명이 됩니다. 네 번째, 염려할 우자입니다. 이 글자의 키포인트는 이자입니다. 오나라 우자죠. 옥편, 큰 옥편을 찾아보면 큰 소리 칠 오자도 됩니다. 이때는 큰 소리 칠 오로 풀이해야만 이 글자가 쉽게 풀립니다.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큰 소리 칠 때는 염려되는 경우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르렁거리겠죠.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와 같이 사나울 학, 경건할 건, 사로잡을 노, 염려할 우는 한자 사랑만이 풀이할 수 있는 특별한 강의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자료는 네이버 무료 카페에 검색을 하시면 많은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풀이된 책자에서는 사나울 학, 경건할 건, 사로잡을 노, 풀이가 얼렁뚱땅 설명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풀이되는 경우는 7천자를 풀이한 파자 분석법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파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응과 훈에 적합하도록 분석하여 다시 재결합하게 되면 열공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 저장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자사랑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자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반복 학습을 지향하고 그 글자를 응과 훈에 적합하도록 연상작용을 이끌어낸다면 글자 하나를 깨우침으로써 그와 관련된 한자 20자 내지 40자를 지금처럼 굳이 수없이 반복하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